지난 14일 본당 은혜홀에서 제5회 울산노회 장로부부 초청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화교회 김재훈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교역자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루멘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를 초청하여 다시 달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울산 노회 장로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식과 좋은 담임 목사의 환영사, 은퇴, 시무 장로 소개, 단체 사진 촬영 후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모든 세미나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대형교회의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